4시에 열립니다. 부산 경남의 4경주 중... 이력 역마 부산 4경주입니다. 1번 데이라이트 킹 올해만 안 맞으면 됩니다. 뭐 57kg지만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숨어있는 아나짜리 이제 데뷔 순전차인데요. 데뷔전에서 아쉬운 합착이었는데 자 4번 마 퀸 야라 자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로 4번 퀸 야라 이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주력 한방 자 1번 마 데일라이트 킹의 완장입니다. 쌍복식 4번 1번 4번 1번 주력의 바깥쪽 4번 퀸야라입니다. 4번 퀸야라와 안쪽 2번 아노드칸 두 마리가 1번 데이라이트 킹의 뒤를 따랐습니다. 경주 900m 지금 3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자 김원권의 8번마 정우질주 오늘 김원권 기수가 전부 이빠이빠이 승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8번 정우질주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임재강의 3번마 환상지호가 직전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죠. 자 인코스 2점 쌍복식 8번 3번 8번 3번 쌍복식 8번 3번 8번 3번 아, 승주는 8번 정우질주가 잡고 있고 3번 환상지호가 2위까지 그러나 2번 6번 1번 5번 4마리에 3 4 1 3 7합니다. 8번 손두 3번 2위까지 바깥쪽 5번이 3위까지 이세 루키들의 첫 200m 경주 서울의 1경주 1경마 과천 1경주입니다. 9번 마 거센 강호 외곽을 뺑뺑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송재철이 9번 마 거센 강호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데뷔전을 가진 4번 마 라온 이클립스 공기가 좀 더 낮다고 봅니다. 자 쌍복식 9번 4번 9번 4번 9번 거센 강호의 2위권 다툼에는 바깥쪽 9번 거센 강호가 빨랐습니다. 4번, 9번, 3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서울 4경 포요경마 과천 4경주입니다. 4번 K 파워풀 뭐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릴 대가리 마필이 맞습니다. 후차 납축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주력 현방 직전경주 중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걸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번 마 플래시 골드가 늘어난 경주 거리도 좋아 보이고요. 쌍복식 4번 6번 4번 6번 4번 K 파워풀 단독 선두 단독 2위는 6번 플래시 골드 3, 4위 접전에서 바깥쪽에 10번 썬더스톰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털리고 출발합니다. 제10경주 1호경마 과천 10경주입니다. 자 1번 나이스 태양의 기본 능력이 제일 세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만 가면 한 바퀴 도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약한 상대고요. 자 1번 나이스 태양을 높여 가는데 후차 번은 난전입니다. 주력 한방 자 법정거리 인코치 선인 만남 이동하러 바뀐 2번 마 유니콘 히트 장국식 1번 2번 1번 2번 선두는 1번 나이스 태양 그대로 여유있게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2번 유니콘 히트 그리고 3번 자이언트 펀치 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5경주 금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계속 꼬였던 놈 한 놈 노린다 그랬죠. 직전경주에 이성재 기수가 계속 끌려가면서 힘을 소진했던 마필이 바로 2번 마 스카이 영웅입니다. 자 스카이 영웅 자 이놈이 선행도 조질 수 있고 선입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2번 마 스카이 영웅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1번 스트라이딩맨 2번 대가리에 1번 2번 대가리에 1번 선두를 잡아낸 스카이 영웅 2번 스카이 영웅 원로기수와 함께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